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김연경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각종 모임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과식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죠.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11월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12월 크리스마스에 이어 연말까지 이 시기에 살찌는 경우가 1년 내 살찌는 것의 50%에 달한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선 이 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살찌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요. 뉴스를 풀다, 오늘은 미국에서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비만 문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만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선 바디 매스 인덱스, 흔히 BMI라고 불리는 체질량지수로 비만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킬로그램을 단위로 한 체중을 미터를 단위로 한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CDC는 20살 이상의 성인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 대비 비만율을 살펴보면요. 전미 건강 영양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0년 기준으로 미국인의 비만율은 거의 42%에 달했는데요. 1999년에서 2000년 30.5%에서 11%포인트 넘게 증가한 겁니다. 미국 전역을 보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비만 비율이 30%가 넘었고 35%가 넘는 곳도 많았습니다. 40%가 넘는 주도 세 곳에 달했죠. 이를 연도별 추이로 보면 1996년까지는 어느 주나 비만 비율이 20% 이하였지만 2005년 남부를 중심으로 30%가 넘는 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대부분의 주가 25% 이상이 됐습니다. 2010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 전역에서 비만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국 부리감영대가 지난해 13,800명 성인의 장기 체중 증가에 관해서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10년간 체중 증가율이 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3분의 1이 10% 이상 체중이 증가했고 약 5분의 1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리감영대 연구진은 10년간의 체중 증가가 미국 성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남녀별로 보면 10년간 여성은 평균 5.4kg, 남성은 2.7kg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체중 증가량이 훨씬 컸습니다. 또 워싱턴 DC의 비영리단체 미국 건강기금에 따르면 인종, 거주지, 교육 수준 등에 따라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라틴계와 흑인의 비만율이 백인보다 높았고요. 농촌 지역 성인은 도시권 성인보다 비만율이 또 높았습니다. 고졸자 그리고 그 이하의 학력 보유자가 대졸자보다 비만율이 높았고요. 수입도 비만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고소득 성인은 비만이 될 가능성이 작았습니다. 저소득이나 빈곤이 비만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So poverty and poor health are inextricably linked, and poverty, obesity, chronic disease are connected. You know, obesity helps cause diabetes, which helps cause, you know, kidney issues. You know, obesity is also linked to heart disease. Heart disease is also linked to poverty. 어린이의 비만율도 심각했는데요. CDC의 2016년 자료에 따르면 2세에서 5세 비만 비율은 13.9%, 6세에서 11세 비만 비율은 18.4%, 12세에서 19세 비만 비율은 20.6%였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미국 비만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건 역시 과식과 운동 부족입니다. Lifestyle has many components. It's not all about sitting. For a person who does a lot of exercise, perhaps sitting is of secondary importance. But we should not forget that the reality out there is that only a minority of adults are physically active. The large majority of adults do very little exercise and very little physical activity in general. 특히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가공식품의 지나친 소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은 왜 그런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걸까요? 음식 판매를 확대하려는 기업 측의 마케팅 전략이 배후에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미국 식품업체는 마케팅이 능숙한 회사가 적지 않은데요. 100년 가까운 마케팅 기술 축적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회사가 여러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마케팅 경험이 풍부한 식품 메이커들이 타깃으로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지금도 미국 어린이용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식품 제조업체나 패스트푸드 체인의 광고가 어린이들을 겨냥하고 있죠. 최근에는 특히 비만이 되기 쉬운 인종으로 여겨지는 흑인이나 중남미계 아이들을 노린 광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겨냥한 마케팅이 무서운 건 아이들은 한번 고객이 돼버리면 오랜 세월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미각이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맛이 진한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의 맛을 기억해버리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이가 맛에 익숙해지면 거의 평생 매출을 가져다주는 우량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기에 앞서도 말씀드린 저소득자 중에 비만이 많다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 부자가 살이 찌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말랐다는 건 옛날 얘기가 된 건 이미 오래됐죠. 저소득자는 영양 균형이 나빠도 싸고 포만감을 얻을 수 있는 정크푸드나 가공식품을 삽니다. 신선하고 영양이 좋은 식품은 비싸니까요. 돈이 있으면 건강에 신경을 쓰고 좋은 식재료를 구하고 집에서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공식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비만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도 비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2024 회계연도 정부 예산에는 추가 90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몸에 좋은 무료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방안. The Department of Education said that Vegan Fridays were built on the success of Meatless Monday. And most importantly, it's student approved. From what I understand, there will be healthy and fun menu items such as veggie tacos and black bean and plantain rice bowls. So it's really a big shift from where they were with dairy heavy foods like grilled cheese and pizza to things that are more sustainable and healthier for our students. 영양이나 비만과 관련해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강화. 신체 활동과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미 10여 년 전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한 목표도 세워왔습니다. 2030년까지 2살에서 19살 인구의 비만율을 15.5%로 낮추는 건데요. 이 비율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는 17.8%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2살에서 19살 인구 비만율이 19.7%가 된 겁니다. 비만율을 낮추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You know, children are more vulnerable. They eat what they're given, whether it's at home or at school. They may not always have control over the food. But we can do more as parents, as educators. We can teach kids why it's important to eat well, how this way of eating is going to serve them well, not only through their childhood, adolescence, but through their adult years. You know, this is just the beginning. We can do a lot more.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런 대표적 인물 중 하나가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2025년 미국인 식이 지침 자문위원회의 전문가 20명 중 한 명으로 지명된 파티마 코디 스탠퍼드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스탠퍼드 교수는 그동안 비만의 대부분은 유전성 질환이며 식사 제한이나 운동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here to make decisions based on science, not narrative. Unfortunately, the narrative that we're fed by the media is that people with obesity are lazy, don't have discipline, lack willpower, where the reality is that it's actually a multifactorial disease. 그리고 이런 의견이 의학계에서 대두되면서 각종 비만 치료약의 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So it was almost week to the day that I actually felt different. And when I say different, I wasn't as hungry. And that was a plus.
because my brain was actually in charge. It wasn't my, you know, it was saying, you're really not that hungry. And I believed it. Right. There's a lot of publicity around these being weight loss drugs. And we really like to think of them as obesity treatment medications, because that's what we're treating, is the disease state, which is different for different people. 최근 미국인들의 비만 치료약 소비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 이런 약들의 효과나 부작용이 완전히 다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동시에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런 치료약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비만은 사회 계층을 차별한다는 기존의 주장에 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